안녕하세요. 야, 이거 덜렁덜렁하냐 이거? 이거 날아가겠는데. 야, 우리가 지난번에 그게 1주년이면은 50회가 1주년이잖아. 어쩌다면서 철돌. 그렇습니다.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근데 갑자기 양복을 입어라 했더니 쓰리피스를 입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안에 조끼는 좀 너무 덥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야, 그게 벌써 1년 됐냐? 여름이 그게 1년 전이구나. 아, 무브 무브 무브.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백희다. 야, 꼭 희한한 게 꼭 뭐 이런 행사 할 때마다 이렇게 날씨가 덥다. 너무 덥다. 더워. 그러네. 어? 옛날에 경장이 엄청 더웠는데. 어. 원우야. 원우야, 어울린데? 바로 맥북이 춤춰야 돼. 와, 진짜 어벤져스 같아. 맥북이. 바로 맥북이 춤춰야 돼. 와, 준영이 짱이다. 와, 준영아 봐봐. 와, 와. 아무도 못 건드려. 이벤트, 이벤트 컬러, 컬러 같아. 구준영 같아, 구준영. 이벤트 했어. 초량 한번 쳐, 초량. 그 브라질 선수 블리트. 야, DJ 코 같아, DJ 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로 뜻깊은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뭉쳐야 찬다 시즌 2가 지난 2021년 8월에 시작해서 어느덧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예, 아이고, 축하드려요. 수고했구만. 수고했어요. 아, 이거 다 김 의원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예, 예. 우리 김 테스터가 워낙에 잘 이끄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예. 요즘 같은 이 방송 환경에서 예, 이렇게 저 100회를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예. 우리가 뭐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요. 예. 우리 뭉쳐야 찬다를 필두로 네. 대한민국 전체의 스포츠 예능이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스포츠 예능의 원조. 그렇습니다. 예. 뭐 모든 채널에서 주목을 하고 아, 우리도 만들어보자. 예. 예, 예, 우리가 어찌 보면 그 원조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조기 축구계의 큰 경사다. 예, 아, 저희가 100회까지 올 수 있었던 데는 정말 우리 뭉쳐야 찬다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어쩌다 벤져스를 아껴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100회입니다. 100회. 자, 자 그렇습니다. 100회 동안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궜던 뭉쳐야 찬다 시즌2의 주역들을 지금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쩌다 벤져스 나와주십시오. 나오세요. 와. 자, 스포츠 예능의 산 증인. 네네. 자, 우리 강포진을 필두로 해서. 저 앞에 뭐냐. 예, 이거 뭐 인간화 아닌가요? 예. 야, 인간화. 아, 나의 세워. 예. 아, 정말이죠. 아미노도 저런 거 싫었는데. 여기 언제까지? 100회 특집입니다, 100회. 자, 이거 내가 대롱대롱 부린다, 이거. 100회입니다, 100회입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어서 오세요. 예. 아, 우리 선수이고 감개무량합니다. 야, 귀엽사리, 귀엽사리 예. 이렇게 준비했고. 아, 준영이 귀엽네. 100회예요, 100회. 오늘 저 행복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보무도 당당 이러면서 들어오네요. 예, 아, 나의 최애 어쩌다 벤져스, 우리 사랑 영원히, 컴온! 그렇습니다. 아, 100회를 맞은 소감이 어떠신지, 예, 우리 안 감독님 어떠십니까? 뭐 벌써 이렇게 100회가 됐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정말 이것도 달랑달랑하지 않습니까? 예, 예. 어렵게 어렵게 달랑달랑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선수들이 예. 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아, 선수들. 감사하죠. 예. 예. 우리 또 안지환 감독의 지도력. 아, 예. 또 저 리더십. 그렇습니다. 큰 몫을 했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 이수석은 네. 100회는 수석이지만 200회는 내가 감독이야. 아, 또 야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 이게 선수들이 달아준 거니까 아, 예. 선수들이 그만큼 이제 원한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야망사자. 예, 또 우리 또 이수석이 음으로 양으로 아~ 예, 감독도 또 선수들도 다독이랴. 그렇죠. 전체 팀의 엄마 같은 역할. 예, 아, 우리 감회가 남다릅니다. 마도 사자. 우리 저 그리고 조코치. 조코치는 예. 진짜 우리 전체 팀의 어떻게 보면 그 엔진 같은 예. 그런 역할 하지 않습니까? 진짜 방송에는 나가지 않지만 정말 그 뒤에서 아, 수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코치.
이 세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이 갈 수 있었다. 아, 정말 세 분의 우리 감코진들 너무 수고가 많았고요. 예. 100회에 오면서 아마 우리 선수들도 여러 가지로 뭐 많은 추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가장 기억에 남는 또 순간들이 있을 텐데. 예, 아, 저는 사실 얼마 안 됐지만 그 엔트리 제도 도입 후 약간 2군으로 강등됐을 때 있잖아요. 어. 저는 그때 잊을 수 없습니다. 아, 충격이었구나. 아, 선수로서 약간 국가대표 선발전 떨어진 그 느낌. 예. 막 절망하고 너무 막 실망스럽고 화도 나고 제 자신한테. 근데 또 그 덕분에 약간 네. 이 축구에 대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런 굳은 의지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좀 자극이 됐네요. 어허. 이영택 선수는 뭐 울 때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아요? 어때요? 아니요. 저는 사실 뭐 뭉찬을 해서 저희가 사실 굴리트 같은 레전드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아, 맞아요. 예. 굴리트, 그리고 뭐 박지성 선수. 예. 예. 그리고 지소연 선수라든지 뭐. 그게 이제 사실 뭐 뭉찬하면서 예. 가장 기억이 많이 남죠. 자, 우리 저 새로 들어온 선수들, 이준희 선수. 예,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저 일단 제가 처음 도장 깨기 했을 때 제가 운동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관중분들과 응원을 받아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그 순간이 정말 많이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한국인 선수도 그래요? 저는 이게 처음 요 유명한 선수들이랑 같이 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그게 뜻이 깊었어요. 아, 예. 기억에 남았어요. 멤버가 된 것만. 네, 멤버 들어왔을 때. 아,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군요. 네. 아, 뭐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 100회 특집 기념 촬영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화는 중심으로 앞에 앉고 앉아. 백이 앉아, 백이 앉아. 백 앞으로 앉고 옆에 쓰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키 큰 사람은 예 쓰고 작은 사람 앉아도 되고. 자, 백회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